안녕하십니까. 해나마제입니다. 네, 오늘은 좋은 배낭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배낭은 툴레사의 올 트레일 X 모델입니다. 지금부터 이 배낭의 외관 특징, 장점, 단점, 마지막으로 총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색상은 옵시디언 블랙과 뉴트리아 색깔로 두 가지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배낭의 용량은 15리터, 25리터, 35리터 총 3가지 리터스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제가 소개할 배낭은 35리터 배낭입니다. 이 배낭의 스펙을 잠깐 살펴보면 높이가 61cm, 그리고 넓이가 32cm입니다. 그리고 배낭 무게는 1.4kg입니다. 먼저 배낭 외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위에가 이렇게 넓고 밑에가 이렇게 좁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배낭의 효과적인 무게 그 분배를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는데요. 아무래도 밑에다가 가벼운 거를 위에다가 무거운 거를 넣으라고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이 배낭의 외관상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 배낭 소재에 있습니다. 환경을 위해 리사이클링된 왁스드 폴리에스터 캔버스로 만들어 기존의 왁스드 캔버스보다 5배 더 스크래치에 강하고 3배 더 방수성이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왁스드 캔버스 소재 특유의 빈티지함으로 오히려 오랜 시간 사용해도 사용감이 드러나지 않아 스타일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배낭 하단 부분에는 이렇게 레인 커버도 같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배낭 내용물을 쉽게 넣고 뺄수 있게 이렇게 큰 이렇게 자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를 보시면 여기에 뭐 노트북을 뭐 넣을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고프로 삼각대를 여기다 놓고 다닙니다. 그리고 안에 또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이렇게 자크가 있고요. 이 배낭에는 헤드가 없고 대신에 그 위에 또 어떤 물건을 넣을 수 있게끔 이렇게 또 주머니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옆에 사이드에 물건을 넣을 수 있게 이렇게 주머니가 있고요. 그리고 겉에는 여기 양쪽에다가 마운틴 폴을 장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물을 이렇게 넣을 수 있게끔 물주머니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배낭을 세 번 사용했습니다. 사용하면서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배낭의 가장 큰 장점은 35리터 소형 배낭임에도 불구하고 이 토러스, 이 등판 길이가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올리고 내려서 자기 등판에 맞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소형 배낭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깨끈이나 허리 벨트 이게 두툼하고 굉장히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 맸을 때 자기 몸에 딱 맞게 진짜 편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역시 작은 배낭임에도 불구하고 안에 이렇게 프레임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만져보면 이렇게 프레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내용물을 배낭에 넣어도 그렇게 배낭이 밑으로 축 처지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배낭 색깔이 처음에도 설명했지만 쓰면 쓸수록 약간 빈티지하고 좀 멋있습니다. 색깔이 흔한 색깔도 아니고 이 정도로 장점을 꼽을 수 있고요. 단점이라고 생각하면 제가 지금까지 사용하면서 큰 단점은 발견하지 못했고요. 굳이 단점을 뽑는다면 여기 오른쪽에 허리 포켓 사이즈가 있는데 왼쪽에는 없습니다. 여기가 이게 좀 아쉽더라고요. 등산 전문 수리점에 가면은 돈을 주고 이거 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단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큰 단점은 아직까지 발견 못했습니다. 사용하면서 앞으로 또 단점이 있으면 그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툴레사의 올트레일 X 배낭 모델을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총평을 말씀드린다면 당일용 배낭으로도 좋지만 저처럼 가벼운 배낭을 선호하고 가볍지만 드론이나 카메라 장비를 무겁게 가지고 다니는 그런 분들한테 아주 좋은 배낭인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작고 가벼운 배낭이지만 그렇게 강한 배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배낭 강력히 추천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배낭에 대해서 더 알고 싶거나 궁금한 점이 계신다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장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